네, 여기는 현대백화점 안입니다. 여기 통로거든. 여기는 뷰티 여기서 이렇게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너무 좋고 옷이 멋지네. 이따 갈까요? 시원하다. 밖에 나갈 것도 없네. 근데 오늘 그 27일인데요 울산은 진짜 한가하네. 하기야 명절 때 되면 울산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야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. 그 왜 떨어진다는 게 이제 다른 도시로 많이, 여기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, 예, 타 지역에서 많이 간단 말이야, 명절 때 되면. 근데 오늘은 가는 사람 정말 내가 보기엔 울산에 그만큼 토박이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건가? 모르겠네. 모르겠어요.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될 법도 하죠. 근데 예전보다야 많이 사람들이, 울산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이러기 때문에. 절대 여는 제가 자주 옵니다. 현재는 뭐 보통 스포츠 4층 이죠. 4층 가면 스포츠 이렇게 매점 있거든요. 거기서 좀 뭐 이런 모자도 구입하고, 뭐 가끔 뭐 청바지도 사고 뭐 이러는 거. 여기 잘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거. 리바이스, 롯데하고 하여튼 이 현대하고 마요인데, 주로 아무래도 나는 그 뭐 롯데가 좋고 현대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멋에 있기는 롯데 좋으면 롯데 가고, 여기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 하는 편입니다. 제품 브랜드에 뭐 부여된 거 없이 내가 좋으면 사고 내가 싫으면 안 사고 뭐 그런 거죠. 반대편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이렇게 있고, 네, 마치죠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는 현대 백화점. 네, 여기 삼산 그 왕 저기 뭐야 왕생의 길인가? 왕생로 86번 길 지났네. 하여튼 그쪽 이쪽으로 가면 쭉 다이렉트 직진으로 가면 영어로 스트레이트, 예, 곧다 똑바로 가면 이제 저기 나오죠. 신한은행 삼산. 내가 그 많이 먹었던데. 예. 요새 뭐 일로 가면은 성경 그쪽에 나오고 그래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종교라는 게 별거 없지만 그런 이 신을 믿는 거 하고 별도의 장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게 없어질래 없어질 수도 없고, 예, 계속 존재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래 뭐 기독교도 알고 있고 불교도 알고 있고 뭐 교회 뭐 성당 뭐 이슬람 뭐 사원 회당이라 그러죠. 뭐 다 가봤는데도
별 내한테는 의미가 없더라고. 뭐 그거 믿는다고 뭐 나한테 뭐 저거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. 그 사람 그 뭐 목사나 신부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뭐 나한테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. 어, 내 돈 들이고 하는 거 그럼 몰라 믿으니까 뭐 쓸데없이. 나는 종교 믿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제사 지낼 때 뭐 집에서 제사 지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식인데 그것도 없, 기독교에서는 안 믿는다고 이래 하지만 그것도 더 복잡하거든. 교회 1년마다 가야 되죠. 주일 예배해도 뭐 더 복잡해요. 교회가 실제로 보면 구속 흡수 심하고. 네. 기독교는 욕 들어먹을 먹을만해. 어. 신학자들 중에도 사비 같은 놈 개구나 피는 놈들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많습니까. 어, 이단 같은 놈들 어? 개돼지만도 못한 이 목사 새끼들 더럽게 많고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. 어? 그걸 유튜브에 틀어 제끼고 어? 뭐 하는 놈들 그런 거 보면 진짜 가관이죠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종교 자체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나한테는. 어, 믿지를 않습니다. 저는. 아, 예. 어, 추석날이라 돼가지고 조용하네요. 사람들이 복잡복잡 거리에 들 건데. 일로 가면은 이제 신은 나오고 뭐 햄버거 가게 나오고. 네, 그렇지. 왕생길 요길 자체가 왕생길. 그렇습니다. 왕생로 지났죠. 요게 옛날 목화의 직장 지금 바뀌었죠. 이 앞이 요 건물 있죠. 맞은편에 요게 목화의 직장이죠. 네. 여기가 이제 왕생 뭐 길 있고 이래서 한 3, 4년이니까 그렇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테라스 가든입니다. 그 왼쪽에 저쪽에 맥도날드 좀 해는 가는 거 롯데마트 있고 저 앞으로 가면 이제 저기 나오죠. 한참 가야 되지만 공업탑 쪽 일로 가면은 이제 태화강 여기 나오죠. 네, 그렇습니다. 나는 오늘 저기 추석 전인데 뭐 울산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뭐 이렇게 이 시가지를 한번 봅니다. 여기가 계획된 신시가지죠. 계획된 도시라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. 사람들이.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이 신시가지나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거든요. 울산이 많이 커져 있죠. 나도 어떻게 참 뭐 따로 할 말은 없겠지만 결혼을 뭐 할 상대도 하기야 결혼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명절날 되면 좀 약간
좀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하고 네, 그런 면이 있긴 하지. 근데